그러면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할 때는 어때요? 아닙니다. 내가 상완을 이렇게 들면 기술적으로 이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운동을 하다가 어깨 쪽이 많이 다치겠지. 그게 바로 덤벨 프레스의 장점인 거야. 아,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덤벨 프레스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친한 동생이 가슴 운동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바벨 프레스를 할 때 어깨 쪽에 부담이 조금 많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면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모씨 인사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만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플랫벤치 바벨프레스 있지? 네. 바벨프레스를 할 때 오른쪽 어깨 쪽이 조금 아프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클라인 바벨프레스를 할 때는 어때요? 네, 그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좌를 만들 거지만 일반적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어깨 쪽에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플랫벤치 바벨프레스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보다 어깨 쪽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강좌를 별도로 만들 거고요. 일단은 마법시 바벨프레스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내가 뭘 보여줄 게 있는데 뭐냐면 바벨 프레스와 덤벨 프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손 동작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완을 위아래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할 건데 이 손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봐. 내가 상완을 이렇게 들면 자, 지금 손 모양이 어떨까? 상완의 모양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지금 움직이게 되지. 양쪽을 같이 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관절은 내 상완의 모양과 이 손의 모양이 일치해서 움직일 때 가장 편해. 그런데 내가 가슴 가운데를 벌릴 때 팔을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으로 벌려야 가슴 가운데가 많이 벌어질까? 어깨 쪽이 더 많이 벌어지겠지. 만약에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 가슴이 제대로 늘어나지가 않겠지, 가운데가. 그러면 내가 가슴 가운데를 제대로 가장 많이 벌릴 수 있는 팔의 위치는 대략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겨드랑이 라인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런 스트레이트 바를 잡게 되면 내 상완은 각도가 지금 살짝 밑으로 기울어져 있지.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 있어. 그런데 손은 어떻게 돼 있을까? 바벨을 잡으니까 강제적으로 손의 모양이 수평을 위치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제일 우리 관절이 편한 건 이 상완의 각도와 손의 각도가 같은 게 제일 편하다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손은 어차피 이렇게 강제적으로 잡혀 있어. 바벨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바로 일자로 돼 있지. 이 상태에서 가슴 가운데를 많이 벌리려면 요 라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벨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이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목을 길게 빼놓은 상태를 유지해야 어깨 쪽으로 자극이 안 가고 운동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걸 잘 못 눌러 놓는 경우에는 내가 손은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 손 모양의 상완을 맞추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가슴 가운데가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 쪽으로 운동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벨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내가 어깨와 승모근과 팔꿈치를 살짝 아래로 눌러주고 가슴 가운데를 제대로 하는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운동을 하다가 어깨 쪽이 많이 다치겠지. 그런데 만범씨 바벨 프레스 말고 덤벨 프레스를 할 때는 어때? 그때는 어깨가 안 아픈 것 같아. 그치.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덤벨 프레스의 장점인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내가 스트레이트 바를 잡고 바벨 프레스를 하는 경우는 이 손 모양하고 상완을 일치시키지 못하니까 둘 중 하나가 틀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깨 쪽으로 가는데 내가 덤벨을 잡을 경우에는 어때? 양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리고 손목도 내가 가동 범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덤벨을 잡을 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잡는 게 아니라 상완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잡으면 내가 굳이 승모근과 어깨를 내려놓는 작업을 안 해도 가슴 가운데를 편하게 벌릴 수 있지. 운동을 하다가 내가 덤벨만 이렇게 안 잡아놓으면 어깨나 승모근이 위로 올라갈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덤벨 프레스가 부상 위험이 훨씬 줄어드는 거야. 덤벨 잡고 한번 해볼까? 아, 그렇지. 가슴 가운데만 튀어나간다고 생각하고 가슴 내미는 거 그대로 놓고 뒤로 빠지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만 신경 쓰면
상완이 살짝 사선을 유지하고 손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스트레이트 바처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렇지,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 자연적으로. 만약에 덤벨을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덤벨을 잡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스트레이트 바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덤벨 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상완 각도를 낮춰서 어깨를 보호하고 가슴 가운데로만 할 수가 있지. 그대로 다시 움직여. 그렇지. 어때? 아,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 그대로 밀고. 지금 요 각도가 가슴 가운데를 제대로 벌리는 각도지. 그렇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이트 바를 잡고서 만범 씨가 운동을 할 때,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꿈치랑 어깨 쪽이 살짝 들려버리니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좀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 기술적으로 어깨랑 승모근 그리고 팔꿈치를 눌러놓고 가슴 가운데만 벌리는 느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으면 바벨을 해도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덤벨을 잡으니까 통증이 완전히 한 방에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당분간은 웬만하면 덤벨을 잡고 어깨 쪽에 무리가 없이 가게 운동을 하다가 그게 완전히 내려놓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스트레이트 바를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손 모양을 일자로 잡았을 때 요걸 따라서 이게 자꾸 들리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항상 길게, 목을 길게 빼놓고 내려놓고 가슴만 벌리는 요 느낌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은 김만범 선수와 덤벨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윗가슴 좀 하자. 그나저나 WBC는 며칠이라 그랬지? 10월 10일. 10월 10일 날? 네. 그거는 취소되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회가 다 취소돼갖고 난리다. 마포구 GD 김만범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마.